오늘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 이야기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달 전입니다. 자, 한달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270탄 하늘이 선택한 아브라함이 예언하는 미국 차기 대통령. 자, 500원 거북이 동전이 선택한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다. 그리고서 제가 트럼프 예언송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올리기 시작을 했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TV 토론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모두 역전이다라고, 트럼프가 해리스가 앞서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천만의 말씀이다. 트럼프는 단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모든 언론들은 해리스가 우세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세상을 올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은 사기다.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3일 전입니다.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자, 275탄 리플 10% 급락 중. 자, 소송확률 100% 가능성 나는 꿈에서 봤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리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트럼프 당선 10일 전입니다. 이거는 10일이 넘어요. 자, 글로벌 리스트.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 100% 당선에 XRP가 전략적으로 이용이 된 것이다 라고 썸네일에다가 분명히 제가 올려드렸죠, 여기. 자, 트럼프 100% 당선에 XRP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10%의 이 10cm입니다. 10cm의 차이로 이 10cm가 꿈에서 봤던데 이 10cm가 결국은 당선 확률 10%로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 포스트 제목에 뭐라고 썼습니까? 민주당 골수 세력의 10%만 끌고 들어와도 트럼프 100% 당선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0cm 애플뮤직 10만 원의 비밀을 꿈에서 다 이미 밝힌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8일 전이에요. 자, XRP 리플 폭동 확률은 없는가? 트럼프 당선. 자, 여기 52대 52.8, 46.7이었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자, 지금 현재 시간에 폴리마켓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마켓 오늘 현재 시간입니다. 58대 41이에요.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 봐도 17%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7%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제 영상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여기 포스트 제목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미국 민주당 골수 세력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골수 세력 20% 중에 20%입니다. 민주당 골수 세력들 때려 죽어도 나는 트럼프는 안 찍어 하는 이 골수 세력들의 10%만 끌고 들어와도 트럼프가 100% 당선될 것이다. 이 영상물에 제가 다 녹음해서 드렸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올려드렸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챗GPT예요. 인공지능. 미국 인구조사. 자, 백인 2억 4천만 명. 그 다음에 흑인, 아프리카 미국인. 자, 약 5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500만 명의 20%만 끌고 와라. 끌고 오는 이 전략이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 100% 당선에 비트코인하고 XRP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 썸네일에다가 제가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렸잖아요. 자, 이20% 중에 자, 흑인계의 20%만 골수 세력들의 20%만 끌고 들어와도 자, 100% 당선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챗GPT를 보시면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고요. 그리고 유권자가 여기 지금 3억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고 여기에서 유권자가 약 2억 6천만 명이에요. 2억 6천만 명. 정확하게 데이터를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억 6천만 명 중에 3억 3천만 명 전체 인구, 그 다음에 유권자 2억 6천만 명에, 자, 흑인계가 몇 명이냐?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5천만 명의 골수 세력들이, 자, 왜? 이, 오바마 흑인이죠? 그 다음에, 지금, 해리스, 카멀라 해리스 흑인이잖아요. 이 흑인 세력들, 이 2천만 명 중에
우리가 정치로 인해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소수 5%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5%는 단순히 내가 야 흑인이니까, 아니면 내가 전라도니까, 아니면 내가 경상도니까, 이래가지고 표를 찍는 거거든요. 근데 전라도, 경상도를 다 무시해버리고 돈을 준다. 돈으로 너희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뭐로? 지금 비트코인하고 XRP 아닙니까? 자,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XRP, 자, XRP를 비롯해서 앉아가지고 뭐 도지코인 이런 거안 사겠어요? 다 삽니다. 거의 99%는 사요. 자, 알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보유 안 해도 돈이 적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적게 올라가고 알트코인들은 뛰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1000%씩 막 올라가니까. 자, 이 미국 인구 중에 성인 중에 흑인이 5200만 명인데 5200만 명의 20%만 끌고 들어와도 20%만 끌고 들어와도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100%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이용이 된 것이다라고 제가 이미 한달 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잖아. 이런 얘기 전 세계에서 방송에서 아무 소리도 이런 근거를 얘기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접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데이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근거로 앉아가지고 남들이 모든 언론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정확히 찍어내잖아요. 정확히 찍어내서 여기에 보시면 그 방송물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자, 오늘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폴리마켓에 이제 58.1%입니다. 58.1%. 지금 17% 차이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20% 가까이 차이가 날 겁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 영상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0% 넘게 차이가 질 것이다. 20% 넘게 차이가 지면, 이제 미국 민주당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XRP 때문에, 뭐 등등등.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거 암호 앞에 이거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뒤집어 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0%가 넘어갈 때, 이 근사치에 오게 되면은, 미국 민주당이 분명히 비트코인 나도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아마,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10%가 다시 이쪽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래도, 이 방송물에 보면 그 이야기가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달, 여기 전략적으로 이용된 것, 이용된 것 하면서 앉아가지고 XRP, 리플. 자, 여기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자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결국은 20% 가까이 격차가 늘어 이제 불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 막바지 뭐한 10일이든 지금 오늘부터 지금 20일 정도 남았으니까 한 일주일 후쯤 앉아가지고 이제 민주당 이 해리스하고 바이든이 암호화폐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표를 적극적으로 다시 이 빼앗겼던 집토끼들 이 흑인들에 대한 집토끼를 지금 다시 걷어들이는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10일 안에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지금 20% 가까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20%에서 나머지 절반 정도가 이제 해리스가 앉아가지고 암호화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니 아니어가지고 나는 그냥 민주당 골수파니까 나는 이쪽으로 돌아갈게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10%가 20%로 늘었다가 10%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미리 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모든 언론들이 앉아가지고 이거 사기다. 대한민국 언론들 전부 다 사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썸네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언론들 전부 다 썩었단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은 언론을 보면 안 된다. 올바르게 세상을 보고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는 사람 방송을 봐야 된다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잖아요. 자, 결국은 지금 17% 차이졌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니까, 오늘에서야. 나는 이미 한달 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아무도 이런 얘기, 이런 예측 분석을 못할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발상을 앉아가지고
전곡을 찔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가 보니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자,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니까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다, 이제. 이게 오늘 뉴스 내용입니다. 2024년도 10월 16일.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니까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올랐다. 이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를 뭐로 합니까?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니까 비트코인이 올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올라가는 장입니다. 원래 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장이에요. 이번 달에, 10월 달에가.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 영상물을 찍어가지고 어제도 또 올려드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회원들 필독해라. 내 꿈이 맞다면, 내 이야기가 맞다면,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제가 4부작을 어제 제가 동영상 올린 날이 15일이에요. 15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상물을 올린 겁니다. 정확하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뭐 때문에 올랐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니까 비트코인이 올랐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니까 비트코인이 올랐다. 이러고서 앉아가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제 조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다시피 자, 이렇게 지금 17% 격차가 늘어나니, 민주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막판 뒤집기를 해야 돼요. 막판 뒤집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전략적인 자산으로 수용하는 이런 액션을 취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애초 처음부터 이 계획은, 글로벌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자, 한국 언론들 다 썩었다. 그러면서 여기 썸네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XRP 리플 항소가 잡힌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100% 당선에 이게 세력들이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XRP 리플 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원 목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지금이라도 뒤집어 까기 하는 계획이 나올 걸 알고 앉아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자,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자 비트코인.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나머지 20일 동안에 이제 민주당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트럼프하고 똑같이 이 비트코인, 내 집안에 이 흑인 세력들이 빠져나갔던 이 흑인 세력들을 다시 집으로 리턴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암호화폐, 예? 이거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겠다. 제가 여기 영상물에 뭐라 그래요? 자, 그런 일이 나오게 되면 흑인 중에 상당수는 야, 씨발, 애초 처음서부터 앉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제 막바지에 하다가 안 되니까 해리스 이 쌍년이 앉아가지고, 비트코인 뭐 받아들이겠다 이 지랄 떠네. 아, 2년 이거 밀어줬다가 앉아가지고 당선되고 나면 아나 몰라라 할거 뻔한데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흑인 세력들이 반은 넘어가고 반은 안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여기 영상물에서 다 이미 한달 전서부터 예측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니까 글로벌 세력들이 이제 그 사람들, 유권자들이잖아요. 미국 시민 중에 유권자, 흑인 세력들, 절대 변하지 않는 이 부동층들, 콘크리트 지지층들, 얘네들을 빼오는 작업을 뭐로 했다? 비트코인으로 1차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XRP 리플 항소로 두 번째 XRP 리플을 이용을 한 겁니다. XRP 리플, 미국인들 얼마나 많이 샀는지 아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20%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찍게 될 텐데, 20% 넘어가게 될 거예요. 20% 넘어가면, 이제 빠르면은 이번 주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민주당에서 트럼프처럼 앉아가지고 암호화폐를 지지하겠다.
일단 어떻게 됐든 뺏긴 거는 일단 나중에 뭐 뒤집어 까가지고 나 그런 약속 한적 없다 그러고서 정치인들을 얼마든지 뒤집어 깔수 있으니까 그 일이 벌어질지 모르더라도 일단은 나갔던 집토끼는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전략이 나오면서 20%가 넘었던 게 다시 10%로 당선 확률이 결정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게제 예측입니다. 자, 제 이야기는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내 꿈을 믿고 앉아가지고 이게 다 꿈에서 하늘이 예언해준 이야기 아닙니까? 내 꿈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영상물을 꼭 들어가서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성공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씨앗을 심었고 이제 정말로 자라고 있어. Tipsy를 쥔 채 내 왕좌를 세우고 있어. 난 지금 비만으로 내 것을 만들어냈어. 이제 내가 열쇠를 쥐었어. 내 손에 있는 힘 Tipsy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줘. 원기를 왔어. Tips coin이 나를 인도했지. 반짝이는 별처럼. 이제 나는 당당히 서 있어. 가슴 속에 자부심을 안고. Tips coin이 내가 최고 중 하나임을 증명했어. (목소리)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골수, 민주당 지지파들도 배신을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으로 2년 후에 국가부채 2,500조 퉁치고 영끌 대출금 하신 분들, 우리 젊은 친구들, 그거 빚진 거 퉁치고 자영업 하느냐고 앉아가지고 대출받아서 전전긍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빚다 퉁칠 수 있는 이 팁스코인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누굽니까? 이 허경영이. 자, 허경영이처럼 앉아가지고 제가 대통령 파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유튜브 채널. 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사람 대통령 나온다고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사기치고 다니면서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이잖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허경영이처럼 앉아가지고 대통령 파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뭐라고 앞서 얘기한 것대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2,500조 국가부채 퉁치고, 뭐로? 팁스코인으로. 자, 이 팁스코인으로. 자, 이 팁스 플랫폼 팁스코인으로 여러분들 재산을 불려드리는, 자, 이런 일을 만약에 전략적으로 허경영이처럼 이런 짓을 만약에 제가 대통령 파리를 하게 된다고 그랬을 때,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지지율, 골수 세력들 20%가 이쪽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자, 근데 그거는 투자금이잖아요. 근데 나는 돈을 공짜로 나눠주거든요. 돈을 공짜로 나눠주는 건데, 이건 내 돈이 걸려져 있는 문제인데, 이 팁스 코인은 공짜 돈이잖아. 공짜 돈으로 앉아가지고 빚까지 청산하고 아파트까지 살수 있다? 자, 이거를 제가 허경영이처럼 앉아가지고 전략적으로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안 뽑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런 일이, 웃자고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공은 누구한테 던졌다? 이미 우리 회원님들한테 모든 공은 내가 던졌다 라고 제가 영상물에 여기 분명히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기 내용 중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 여기 이 포스트 한번 보세요. 자, 그레이트 리셋하는 선인이 나타날지는 우리 회원님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앉아가지고 이 팁스 플랫폼을 10만 명 양성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하면 나 모든 거다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 나 혼자 미친 짓거리 못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미치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것을, 이 회원들을 갖다가 모가지를 끌고 앉아가지고 팁스 플랫폼을 안 키우면, 전략적으로 안 키우면 나도 포기합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당선 예언성 한달 전에 만들었던 거, 벌써 한 달이 넘었죠?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물을 여러분들한테 노래로, 축하송으로 미리. From nothing to something, I rise. No silver spoon, just a fire in my eyes. 자, 트럼프 당선 예언성입니다. 남들이 모두, 해리스가 이 TV 토론 이후로 해리스가 앞섰다라고 이야기할 때 천만의 말씀이다. 단한 번도 트럼프는 여론조사에서 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굳세게 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 예언성 듣겠습니다. Chasing dreams with every coin I earn. Tips coin in my pocket, watch my fortune turn. Tips coin shining in the night, turning struggles into light. 자, 지난달 9월 13일 날 하늘에서 저한테 꿈으로 예언해 줬던 내용입니다. 한국 예언자가 트럼프를 당선을 100% 예언했다. 그 이야기를 근거로 가사를 만든 겁니다. 거북선 이순신의 500원짜리 동전이 트럼프 쪽으로 떨어졌다. 10cm의 차이로 떨어졌다. 그 10cm의 비밀이 10% 차이로 당선되게 될 것이다.
저는 없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지. 밤새기에서 쉬지도 않고 놓지도 않고 언젠간 내 길을 찾을 Across the sky I heard the call The whisper of the night. 자, 트럼프 당선 9월 13일 날 10cm 차이로, 그 10cm가 바로 10% 차이로 당선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미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늘이 나한테 정해준 네가 요셉이고 네가 아브라함이니라. 그러니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라 라고 하늘이 저한테 9월 13일 날 꿈에 예언을 해준 내용을 근거로 여기 가사를 적고 트럼프 당선을 예언했던 트럼프 당선 예언송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훗날 이 영상물이 팁스 플랫폼의 입으로 사람들의 회자가 되게 될 겁니다. 아, 저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고 하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맺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송입니다. Past. Abraham reborn, truthful. Across the sky, I heard the call, the whisper of the night. A vision appeared with truth and budding light. In the unseen realm, a strong and bold leader rose. His destiny was near. The signs were aligned. The heavens spoke, and now the path was clear. In a dream, I saw a bright future, and a coin that chose the way, and the turtle ship of ancient power would finally lead the storm. Chosen by the stars and by the hand of destiny, the prophecy was written that he would rule this land. Trump is the name, the chosen flame. Rising like the dawn to victory and fame. I am the trace, an echo of the past. Abraham reborn, truthful stand firm. A world in turmoil torn apart, but now a leader stands. With faith and strength he will take the crown and lead this troubled land. They said he would fall. They doubted him, but I could see it clearly. In my dream, the sky said, Trump is always by your side. Chosen by the stars, led by the hand of destiny. The prophecy was written that he would rule this land. Trump is the name, the chosen flame. Rising like the dawn to victory and fame. Trump's reign will set it right. Rising from the ashes, growing from the shadows. Who is the leader we deserve? The stars said Trump will lead with strength, heart and courage. Chosen by the stars, led by the hand of destiny. The prophecy was written that he would rule this land. Trump is the name, the chosen flame. Rising like the dawn to victory and fame. 자, 여기 나오죠. 코리안의 어떤 예언인이 9월 13일 날, 세템버 13일 날 트럼프가 10%의 차이로 당선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가사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게 다 세상에 훗날 제 이야기가, 이 팁스코인의 이야기, 그리고 붉은 태양의 이 이야기가 이게 조작이 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 사람이 세상을 미리 봤구나 라는 거, 하늘의 지시구나, 하늘의 계시구나 라는 거, 이런 히스토리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를 제가 노래로 가사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죠. 자, 다시 뒤로 살짝 빼받고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Rising like the dawn to victory and fame. Now that the winds of change are blowing, the future is before our eyes.
will set it right. Rising from the ashes, growing from the shadows. Who is the leader we deserve? The stars said Trump will lead with strength, heart and courage. Chosen by the stars and by the hand of destiny. The prophecy was written that he would rule this land. Trump is the name, the chosen flame, rising like the dawn to victory and fame. A Korean saw him in a dream on September 13th. Now the world will prepare to see the leader we have seen. I, a Korean messenger, will tell the world about my past life, Abraham. I will tell the world the will of heaven.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all the people of the world, tips call, we will come looking for me. The crown of master is Trump.훗날 이 영상물은 역사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죠. 자, 흑인의 흑인 비중의 20%가 이제 넘어갔다가 해리스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전략을 약 10일 정도 남겨놓고 다시 발표를 하면서 빼앗겼던 집 나간 토끼가 10%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20%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약 10% 차이로 당선이 끝난다면 제 꿈속 이야기의 10cm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분명히 이런 스토리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게 내가 하늘에서 들었던 꿈의 해몽 내용이고 해석 내용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돈은요, 콘크리트 지지층도 바꿉니다. 자, 제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훗날 이 팁스 플랫폼으로 허경영이처럼 앉아가지고 전략적으로 대통령 파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돈을 공짜로 주잖아요. 이재명이처럼 25% 치사하게 25% 안 주잖아. 그냥 공짜로 주잖아.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단지 제가 전략적으로 대통령 파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팁스코인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엄청난 프로젝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붉은 태양 차관성의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셔야 됩니다.